일단 네, 지금 그런 것도 그렇고 속공 처리가 가장 좋은 SK인데 너무 아쉽습니다. 네. 자, 지금도 탭아웃. 공격권을 뺏기는 SK. 아, 지금 원희 선수의 항의가 있었죠. 티파울까지 나왔습니다. 그만큼 좀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고 지금도 원희 선수가 얼클럭 선수의 높이를 상당히 의식하고 있어요. 네. 때문에 리바운드 다툼에서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희의 오늘 경기 만들어줍니다. 그리고 교체가 되네요. 그 얘기를 했더니 바로 또 양정 선수가 나오네요. 네. 수고했다는 격려와 함께 양희종 선수가 투입됐습니다. 지금은 자밀 원희 선수의 테크니컬 파울이에요. 자, 다시 한번 선언이 된 것 같아요. 원희 선수의 두 번째 테크니컬 파울로 그렇죠? 보여지는데요. 이렇게 되면 퇴장이고요. 악재입니다. 이미 일전에 테크니컬 파울이 있었고 그 당시 전성현 선수가 자유투를 쐈었는데 자 지금은 교체가 이제 KGC 벤치가 되는 과정에서 뭔가 상황이 발생한 것 같아요. 지금 원희 선수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이정협 심판에게 항의를 했는지 좀 궁금하네요. 자 일단 오늘 경기 더 이상 뛸 수 없게 된 자밀 원희 선수 미네라스와 교체가 됐고 완전히 경기장에 빠져나갔습니다. 만들어냈습니다. 네, KGC 선수들은 김성현 선수의 손에 빠졌다고 지금. 자, 그리고 앞선 상황이 좀, 이게 이 장면이었네요. 자기는 공을 건넸다. 네. 심판은 그렇게 던졌다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죠. 네.